지하수도 60도로 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뭐가 나타나나요? 어?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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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번에 우와! 하세요. 보세요. 여기서요. 엿! 뭐예요? 사람!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. 쭉 가다가 아이! 잘 안 보여요. 살짝 커브!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나 들어보세요. 음악 소리에 묻혀 나오는 이분의 목소리. 오! 오! 우와! 우와! 순간적으로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요. 술 드시고 그냥 건너오신 거예요. 검은 옷 입고.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. 제가 속도를 조금 덜 했더라면 저는 못 피했을 겁니다. 라고 하십니다. 충북 괴산군이에요. 56으로 가고 있었어요. 한적한 촌동네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. 야간 주행은 정말 조심조심 또 해야 됩니다.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어르신분께서 술을 진득하게 드시고 집에 가시는 길인가 봅니다.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니 도로를 가로질러 가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시속 70 이상 갔다 그러면 우와 절대 못 피합니다. 과속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. 안전운전 방어운전. 썬팅 35%래요. 35%인데 거의 안 보이네요. 블박 렌즈가 흐린 건가요? 블박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운전자 눈에는 조금 더 일찍 보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? 전조등, 하향등이 몇 미터까지 보이나요? 맞은편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상향등 켰더라면 좀 미리 볼 수 있었는데 상향등 켤 생각을 못 하셨나요? 낮이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요. 야간 주행상 블랙박스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. 후방 영상은 아예 껌껌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. 촌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보기 힘듭니다. 이 때문에 블랙박스가 더 흐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전방 주시하면서 운전했는데요. 신발 움직이는 거 보자마자 신발은 조금 보이잖아요. 신발은. 자, 얼마나 보일까요? 신발. 아, 이거 좀 보이네, 여기. 여기서, 요거. 허연 거. 인자했을 때 10m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. 식겁했습니다. 고라인 줄 알았어요. 제가 핸들 팍 든 게 보이실 겁니다. 하향등은, HID다 보니까 하향등은 한 15 내지 20m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안 되죠. 하향등이 30, 40분 보여야죠. 제가 군복무를 고성에서 했었는데요. 운전병 시절에 고라니 툭툭 튀어나와서 사고가. 그래서 밤에요. 아유, 상향등 키면요. 고라니들이 대들어요. 고라니들이. 정면에서 비치면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옆에서 비치면 그 빛을 안에서 대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한다면은 아유, 고라니 무서워서 상향등 안 켜요. 또다시 고라니 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요. 그런데요. 아이고, 이번에 사람 칠 줄 알았어. 칠 뻔했어요. 와,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젠 고라니를 치더라도 사람 치면 안 되니까 맞은편에 차 안 오면 상향등 켜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늘 잔소리처럼 하시던 말씀. 밤에 운전할 때 조심해라. 노인네 치면 생전 얼굴도 보도 못한 사돈의 팔촌의 자식까지 다 쫓아온다. 그 순간 네 인생은 끝이요. 아버님께서 명언하셨네요. 그리고 고라니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상향등을 켜는 게 좋겠습니다. 하향등 15 내지 20m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썬팅은 뜯어내는 게 옳을 듯 합니다. 하향등이 30 내지 40m는 보여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만큼의 멈출 수 있도록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. 고라니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고라니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은편에 차 안올 때는 상향등 수시로 켜시고요. 상향등 켰다가 지나가면 또다시 상향등 켜시고요. 특히 가로등 없는 시골길. 썬팅 매우 위험합니다. 나는 시골길 안 가. 우리 동네는 항상 가로등이 밝아. 그러면 썬팅 35% 그럭저럭 괜찮아요. 그럭저럭. 그러나 시골길 다니실 때는 썬팅 뜯어내는 게 좋겠습니다. 썬팅 하시려면 50% 정도로 밝은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골은 횡단보도가 없으면 도로를 건널 수는 있어요. 어떻게? 최단거리로. 이렇게가 아니고 최단거리로.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만약에 밤에 길 저렇게 건너실 때는요 야광 조끼 입으세요. 아니면 밤에 시골에서 저렇게 밤길에나 술 먹고 다닐 일 있다 그러면 검은색 옷 말고요 흰색 잠바 입으세요. 신발은 빼꾸도 신으시고요.